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12월 17일 저녁 라이브 우리 박세기 전문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한때 LG폰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네. 우리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의 김지산입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염색을 안 하셨다고?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 흰머리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흑발이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도 이 정프로님 또 뵙는다 그래서 설레서 네. 방금 이게 헤어샵 다녀온 머리거든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 마뉴팍투라 샴푸와 함께 하시니까 더 검은 머리가 좀 유지가 잘 되는 모양이죠? 아, 예, 하여튼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이 산으로 가면 김지산, 저 산으로 가도 김지산,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있었던 LG산이죠. 네, LG산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전기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전기전자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루프 하시죠? 예, 이루프. 이루프요? 네. 직장 다니시니까 IRP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아, IRP 하죠. 예. IRP 하시잖아요. 아, 네. 예. IRP. 훅 들어오시니까. 예. IRP 요즘에 좋은 IRP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개인형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 요거 퇴직금 관리 수수료 무료라고 전해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투 IRP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다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자,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오늘 전기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기전자 특히 그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좀 있을 거고요. 우리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로 좀 저희를 또 즐겁게 해주십니까? 일단은 우리 연말이기 때문에 네. 2022년에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전기전자를 바라봐야 될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짚어보고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 TV, 전기차 패키지 기판까지 네. 우리 좀 분야별 투자 아이디어 공유해드리고 또 오늘 빨간 옷 입고 나왔기 때문에 또 네. LG 계열사 중심으로 아우, 고맙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드려야지요. 야. 혹시 그 몇몇 분들이 질문 주신데 아직도 LG 윙? 아 물론이죠. 제가 안고 왔는데 아, 예. 네. 항상 LG 윙폰을 예. 사용하고 계신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제가 뭐 빨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빨치산이 아니라 언제나 LG산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빨치산.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주신다고요? 일단은 그 22년 전기전자 업종 투자 아이디어 한번 쫙 한번 요약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네.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딱 하나 요인을 꼽으라 하면 공급난이잖아요. 네. 공급난의 요인을 좀 찾아보면 네. 일단은 반도체 그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고 네.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생산 라인이 멈췄었죠.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중국과 유럽의 전력난까지가 이어지고 있는 게 생산 쪽에서 이슈인 것 같고 또 하나 더하자고 한다면 물류난까지 더해지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공급난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후에 강한 수요를 지금 공급이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모든 게 지금 난난난인데 이 공급단에서의 그 난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사실 네.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어차피 네. 반도체 신규 팹도 좀 완만하긴 하지만 이제 신규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연말이 지나서 비수기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공급 차질 이슈도 완화될 여지가 좀 있고요. 네. 여기에 위드 코로나 국면에 동남아 쪽에 생산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중국의 전력난은 약간은 정치적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내년 상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상고하죠 패턴을 전망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네. 전기전자가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은 좀 이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 기대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공급난과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완화되고 나면 네. 연말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이연 수요가 좀 부각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내년 상반기 주목해야 될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많이 부진했죠. 네. 모처럼 네. 갤럭시 S22가 조기 출시되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에게 충분한 출하량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생산 차질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전년 대비 매출 증가폭이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조 속에서 여전히 네. 수요 여건은 우호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주목해야 될 트렌드 네. 메타버스
내년에도 좀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확장 현실 기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까지 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R이었나요? 홀로렌즈 쪽이었잖아요. AR 글라스로 예, 홀로렌즈가 지금 시장 반응이 좋고요. 애플은 이제 VR 헤드셋 먼저 내년에 출시하게 되고 23년에 AR 글라스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 확장현실 기기에서 90%가 VR 헤드셋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주류는 당연히 휴대성이나 여러 가지 그 편리성을 감안하면 AR 글라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만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우리 항상 시장에서 약간 희망 고문 같은 애플카의 기대감 이제 내년에는 수면 위로 부상한다고 봅니다. 애플카는 또 LG 아니겠습니까? LG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의 구조적 호황 장기화된다고 보고 있고 폴더블 폰이 또 대중화 사이클을 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OLED TV와 미니 LED TV 간의 프리미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QD OLED까지 태동하는 사이클 내년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좋아지는 건 내년 상반기. 상반기가 좋을 거라고 전기전자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예. 하반기보다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모멘텀으로 보면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반기에 좀 더 아웃퍼포먼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결론은 일단 상고하저의 흐름을 아마 보여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공급난은 확실히 이제 완화가 될 것 같고 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정상화들 또 수요가 좀 더 이렇게 양극화되는 등등의 모습을 아마 보일 것 같다는 말씀.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먼저 반도체 공급 부족 맞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일단은 반도체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거고 비메모리는 최신 공정과 성숙 공정으로 나눠야 됩니다. 최신 공정은 10나노 이하 TSMC하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그 영역일 거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성숙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주로 8인치 팹에서는 90나노 이상을 얘기하고 12인치 팹에서는 90나노에서 12나노에 걸친 정말 오래된 공정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최신 공정 비메모리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메모리 가격 빠지고 있잖아요.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계속 레거시 공정, 성숙 공정에서 이 로직 IC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게 조금은 비관적이지만 2023년 내년이 아닙니다. 내후년 중반은 가야 밸런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뭐 시스템한도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공급 차질이 지금처럼 심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는 거고 만들어진 비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끼고 최적으로 배분하느냐 이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이 성숙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칩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은 OLED 트렌드잖아요. OLED 구동 IC 그런가 하면 카메라가 계속 좋아지는데 고사양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숙 공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런가 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수요가 강한 게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용인데 MCU나 센서, PMIC 이런 것들 역시 성숙 공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칩이 커지고 수요가 강한 각 상황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차트 한번 좀 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차트 딱 두 개밖에 준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 노드 파운드리 수요와 공급 증가율인데 보시면 지금 그 삼성전자랑 TSMC는 3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350나노, 뭐 90나노, 28나노예요. 이거는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모델 3다, 아우디 이트론이다 이게 전기차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포니, 르망, 뭐 스텔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 판다 이런 거랑 마치 비유가 비슷할 수 있어요. 아, 르망 레이서 좋았습니다. 르망 타는 게 저도 로망이었는데 못 타보고 노망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라임이 또 센터장님 래퍼 쪽 준비하세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품이면 만나면 이렇게 좀밖에 라임이 막 하네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28나노 보셨는데 28나노 이게 가장 수급 불균형이 심해요. 수요력도 가장 크게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핫한 그 칩들이 28나노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뭐냐면 와이파이와 그 커넥티비티를 그 콤보칩 그런가 하면 이미지 센서, OLED 드라이버 IC, MCU.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주로 28나노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요 주로 저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SMC부터 해서 삼성전자까지 네. 파운드리 업체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28나노 쪽에서의 그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크고 요게 23년까지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정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한번 더 보시면요. 네. 이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증설해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TSMC, 뭐 삼성전자 이 반가운 이름들 보이죠. 네. 이 파란색이 현재 성숙 공정 캐파를 나타내는 거고 주황색이 내년에 늘어나는 캐파예요. 회색은 내후년이고요. 조금 늘어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인은 뭐냐면 이 오래된 공정에서의 수요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ROI나 이런 걸 감안하면 파운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잠깐 시장 좋다고 야 공정 그렇죠. 막 늘렸다가 나중에 또 공급 과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파운드 업체들은 꽃놀이 패잖아요. 지금 웨이퍼가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 상승을 즐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인 때문이라도 28나노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은 좀 더 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런 걸 한다는 것 같아요. 아. TSMC든 삼성전자한테 네. 생산과 공급 계획을 받아서 최적으로 한번 잘 배분해서 써보자. 네. 요 취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 차트 두 개 다 쓰셔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말로 해야죠. 이제 말로만 나갑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일단은 하여튼 그 28에서 22나노 사이 지금 제일 수요도 많은데 그렇다고 공장들을 막 짓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 예. 상황이 이제 23년까지는 좀 갈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대신 나머지 뭐 네. 아까 말씀드린 생산 차질 요인들이라든지 물류난이 이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좋은 쪽이랑 안 좋은 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뭐 파운드리 업체들은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네. 반도체 하나만 부족해도 세트 생산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부품 회사들은 모든 부품 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거고 네. 근데 또 달리 얘기하면 이만큼 생산 차질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네. 강한 수요를 아직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좀 이연되면서 정점이 좀 늦춰지는 이런 사이클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폴더블이 괜찮죠 지금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쪽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쪽 이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네. 스마트폰은 사실 올해 재미가 없었어요. 올해 시장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모습이었고 그 이유를 네. 찾아보면 역시 부품 공급난이 있었고요. 네. 중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런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미흡했고 올해 5% 성장하고 내년에 7% 회복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주요 부품을 보면 PMIC나 LTE 쪽의 보급형 AP, 그다음에 뭐 RFIC 이런 그 부품들의 공급 부족이 있었는데 공급 부족의 영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애플은 애플이에요. 애플은 네. 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샤오미를 비롯한 C 브랜드, 차이나 브랜드들은 이 타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최근 10월 스마트폰 시장을 정리하라고 그러면 애플의 독주입니다. 네. 10월이요? 10월. 월별로 봤을 때. 10월은 조금 11월 거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장 조사가 나오는 게 좀 아,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10월이 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연히 아이폰 13 반응이 좋고 하니까 애플이 네. 글로벌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중국에서도 애플이 출하량 기준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네. 이게 왜 놀랍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거의 20% 저가폰 유지잖아요. 네. 근데 물량 면에서 애플이 1위에 올라요. 네. 사실 그 중국의 1위 업체를 보게 되면 네. 초창기에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위를 했었고 네. 그 뒤로는 화웨이의 독주였죠. 네. 화웨이가 몰락하면서 오포와 비보가 좀 번갈아서 조금씩 1등을 했는데 10월 달만 보면 무려 애플이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자, 중국은 계속 수요가 침체지만 그래도 중국도 소득 수준이 늘면서 프리미엄 폰 수요가 늘고 있는데 네.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이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의 브랜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폰이라고 하면 800달러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 800달러 이상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85%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비싼 폰의 네. 85%가 다 아이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이 너무 힘들었겠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네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내년을 또 기대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모든 악재, 뭐 삼재가 다 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럭시 S21도 잘 안 팔렸고 네. 여기에 엑시노스 AP 성능 이슈도 좀 불거진 게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가장 그 SCM을 잘한다는 삼성전자가
베트남과 인도 공장이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의 생산 차질 때문에 A시리즈 출하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걸 딛고 삼성전자가 올해 한 그 2억 6천만 대 좀 넘는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내년에 조금 더 우리가 그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네네네. 한 2억 9천만 대까지 10% 이상의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부품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시작이 갤럭시 S22가 될 텐데 네. 일단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폴더블 폰만큼은 네. 삼성전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은? 그렇죠. 거기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점유율 100%죠? 잘 팔, 아, 90%입니다. 90%. 아, 10%는 또 딴 데요? 중국 업체들도 일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샤오미도 좀 만들고 있고. 화웨이도 있고 네, 샤오미도 있고 오포도 이번에 출시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보면 폴더블 폰이 작년에 300만 대 올해는 860만 대.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한 790만 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1500만 대, 뭐 내후년에 2500만 대니까 매년 두 배씩 성장하는 오.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 네. 애플이 시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80% 이상 시장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은 충분히 합리적이지요. 다행스럽게도 갤럭시 Z3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량 보시면 그 3개월간 320만 대가 팔렸고 재밌는 거는 이 폴드보다는 플립. 예. 아, 플립이 확실히 가격이나 휴대성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예. 플립이 두 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더라. 플립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예. 진짜.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이외에도 제조사가 좀 많이 다변화될 겁니다. 이 부품 중에 가장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게 UTG. 커버 윈도우라고 얘기하는 울트라 핀 글라스거든요. 아~ 이걸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는 건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공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최근에 오포가 새로 출시했고 샤오미, 구글 등도 이제는 폴더블폰 곧 출시할 거고요. 애플이 관건인데 우리 IT 역사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과 후. 그죠? 그래서 애플은 당초에 우리가 사실 2023년에 진입할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네. 최근 어제 오늘 사이 뉴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좀 늦어지는 것 같다. 23년보다는? 24년 얘기가 조금씩 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폴더블을요? 폴더블폰 출시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애플은 또 그만큼 생태가 또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어... 성능 면에서 검증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은 애플이 삼성보다 많이 팔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미리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삼성 힘 빠지게. 어쨌든 저는 뭐 삼성을 응원하고요. 아 근데 그 만약에 애플이 그렇게 폰을 24년이든 23년이든 만들어서 내놓는다 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플도 이제 들어오니까 먼저 선점하고 있던 삼성이 어쨌든 폴더블 시장도 커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커지면 오케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플이라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면 결국 또다시 폴더블의 주도권도 애플이 또 가져가나 싶어갖고 그게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초기에는 네.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되고 생태계가 더 커지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고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물량을 더 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애플이 들어와서 대중화가 되면 그만큼 폴더블 흐름이 빨라지고 삼성전자 물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대신 삼성전자는 폰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다양한 부품들을 또 애플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폴더블 폰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는 우리 IT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 핵심적인 부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플렉서블 OLED, 네. 그다음 UTG, 그다음에 힌지, 메탈 플레이트, RF PCB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장기 성장 모멘텀을 아. 볼 수 있을 거고요. 애플이 들어오면 삼성은 롤러블 폰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돌돌 말릴 거거든요. 아니 네. 그러면. 고생고생 다 고생해갖고 폴더블 시장 열어놨더니 애플이 다 먹고 그래서 또 애플 먹을 것 같으니까 또 롤러블 또 열심히 만들어갖고 시장 또 만들었더니 나중에 또 애플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고생은 삼성이 다 하고 돈은 애플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숙명이죠. 다만 아, 숙명입니까? 중고업체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런 시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삼성과 애플이 프리미엄으로 더 치고 나가면서 아. 거기서 부가가치를 누릴 시간적 기회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IT는 진화하지 않으면 따라잡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선도적인 역할을 항상 삼성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전, 뭐 특히 TV 쪽은 어떻습니까? TV는 우리 전무님은 뭐 쓰세요? TV 집에서? TV LG OLED TV 쓰고 있습니다. LG OLED 몇 인치입니까? 65인치. 5인치. 아, 저도 65인치 OLED TV 우리 샀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자랑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걸 우리 넷플릭스 보면 워낙 뭐 이렇게 몰입도가 높다 보니까 네. 지옥을 보는데 그 아, 지옥 간 느낌이구나. 그 고지하잖아요, 고지.
네. 어, 제가 고집하는 줄 알고 그냥 하도 몰입하다가 같이 울었잖아요. 넌 30년 후에 이거 지옥 갈 것이다. 예, 그만큼 올리드 TV가 뒤에서 네. 말씀드리고 있지만 프리미엄 TV에 분명히 주류로 그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약간 시장과 프리미엄 TV는 좀 온도 차이가 커요. 네. 시장만 보면 올해는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국면에 홈 엔터테인먼트 특수가 워낙 좋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 특수가 소멸되고 있고 드라이브 IC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네. LCD 패널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TV 업체들도 같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연말 쇼핑 시즌에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TV는 올해 극단적인 그 상고 하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연간으로 3% 감소하는데요. 1분기는 YY로 10%나 증가했는데 3분기는 YY로 18%나 역성장을 합니다. TV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아 그래요? 나는 TV 가도 사실 옆에 있는 TV랑 비교해서 얘가 싼지 비싼지 생각하지. 얘가 1년 전 혹은 6개월 전에 얼마였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케팅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마케팅하는 거 보면 네. 가격을 기존 정가 대비 20% 했다 할인 30% 했다 이걸 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정가대로 팔면 사람들이 하긴 야 뭐야 몇 달 전에 30% 40%씩 할인하더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정프로님이야 뭐 있으시고 오히려 사람들 많은 거 귀찮아서 안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트 중에서 가장 가격 민감도가 큰 게 TV다. 라는 거는 정설이죠. 그래서 TV가 하여튼 수요의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패널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한테는 납품이지만 LG전자한테는 뭐 행복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LCD 패널 가격이 8월 이후에 급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TV 업체들은 수요가 약하더라도 수익성은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반기에 전개되고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미엄 TV가 재밌어집니다. OLED와 미니 LED 그리고 내년에 새로 나타날 QD OLED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네. 우리한테는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뭐 TCL부터 해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TV는 기술의 진화가 좀 정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지만 네. 이런 네. 프리미엄으로 진화할수록 우리가 매출액 기준 점유율도 올라가고 그만큼 수익성도 좋아질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OLED TV는 극적이죠. 저하고 뭐 박 전무님만 사서도 우리 70%가 산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 정선님도 OLED TV신가요? 저는 OLED형 그냥 LED TV입니다. 아, OLED. OLED 느낌. QLED신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OLED랑 거의 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PTP 보고 계신 걸로. 일단 네. OLED TV 판매량을 보면 네. TV는 올해 3% 역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OLED TV만 보면 올해 80% 성장을 해요. 650만 대.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 또 성장을 해서 800만 대까지 시장을 맞출 것 같고요. 네. 이 시장 역시 60%는 LG전자가 점유하고 있죠. 60%. 그래서 LG전자도 올해 400만 대, 네. 내년 500만 대라는 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코로나를 계기로 수요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LED TV가 최상위 세그먼트로 자리 잡는 그런 네. 모습으로 보이죠. 가장 장점이 두께잖아요. 너무 얇잖아요. 네. 바람 불면 깨질까 봐 겁나잖아요. 아, 그 정도 얇아요? 아주 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OLED는 아니구나. 액자 하나 놔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BLU 그 광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얇은 것도 있지만 네. 완전한 블랙이 가능해서 그런 그 명암비라든지 이런 부분 큰 강점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얇아요? 아니면 그 밑에는 또 두꺼워요? 아니요. 전체가 다 얇아요. 다 얇아요? 더 비싸게 네. 사시는 이제 박 전무님 완전히 그 액자형으로 더 월 이런 걸 사셨을 거고요. 네. 시그니처. 저는 이제 앞에만 위에만 얇고 뒤에는 두꺼운 이제 일반형을 샀죠. 뭐 저랑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OLED TV가 그런 약진한 배경을 보면 일단은 네. 가격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OLED가 유리했다는 게 네. LCD는 가격 패널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TV 가격도 올려야 했지만 OLED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돌아가면서 규모 경제 뒷받침되고 네. 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름이 전개가 됐고 이제 사이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40인치대에서 80인치대까지 네.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거고요. 가장 작은 48인치 제품은 모니터나 게이머들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서 수량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치가 보통 뭐 48, 55, 65, 77, 83, 8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건 희한하게
양사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네. 그게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장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짜투리 버려지는 사이즈가 제일 적으냐. 원판 마더글래스 사이즈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네. 나오는 거고요. 좋은 질문인데 48인치가 효자인 이유가 48인치는 짜투리로 만들어져요. 아주 대형 사이즈를 만들어지고 나머지 패널에서 만들어진 게 48인치 공짜인데 네. 네. 너무 잘 팔리니까. 아, 그러니까 싸게도 팔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그 TV나 패널한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인치수가 아닌 내가 갑자기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예. 걔는 그러면 하다가 뭐 잘못 만들어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마 중국 애들이 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예. 70인치가 있더라고요. 예. 70. 그건 아마 좀 이상...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70. 제가 70. 아, 그래요? 아, 수제 TV. 아, 그래갖고 저는 아니, 보통은 65 다음에 이렇게 77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아주 초대형 사이즈는 네. 말 그대로 그 사이즈 이런 패널의 효율성 따지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네. 여기 삼성전자가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네. TV 하면 또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네. 삼성은 그동안 이제 QLED라는 TV로 내줬던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요. QLED는 사실 LCD TV입니다. 퀀텀 닷 필름만 더해가지고 네. 화질을 개선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LCD TV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LG가 OLED를 치고 나가니까 네. 삼성의 전략은 이제 세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삼성도 늦었지만 OLED TV를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에 LG 디스플레이 패널 받아가는 거죠. 네. 200만 대를 받아가서 내년에 150만 대 생산하면서 LG와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맞서는 삼성의 가장 그 우선 전략은 미니 LED TV의 미니. 그러니까 QLED 중에서도 LED의 광원수를 엄청 늘려가지고 네. 이 로컬 딤이 가능하고 역시 명암비라든지 두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가장 프리미엄이 LCD 쪽에서는 미니 LED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LED 개수가 다른 거예요. 네. 기존 TV는 5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미니 LED TV는 작은 게 2만 개가 들어가니까 네. 그만큼 화질 두께에서 큰 개선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미니 LED TV는 올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삼성이 프리미엄에서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당초에 300만 대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140만 대를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TV 수요 약세 요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패널이나 퀀텀 다 시트 드라이브 IC 같은 주요 부품의 조달 차질이 컸고 삼성이 프리미엄 모델만 내놓고 보급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물량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내년에 미니 LED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300만 대 이상 미니 LED를 계획하고 있고 OLED TV는 150만 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 처음 시장이 열리는 QD OLED는 한 50만 대 정도 팔 거다. 그걸 통해서 프리미엄 그 라인업을 재정비한다. 이렇게 네. TV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남았습니까 이제? 패키지 기판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요. 아, 패키지 기판형 전기차. 예.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기판도 우리가 최근에 뭐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있고 LG노텍과 삼성전기 역시 패키지 기판의 주력 업체들이에요. 네. 자, 패키지 기판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패키지 기판이 왜 호황이냐. 첫 번째는 플리칩 BGA가 공급 부족이어가지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패키지 기판은 크게 보면 7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가장 기술적인 상단에 플리칩 BGA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밑에 플리칩 CSP, 그 다음에 RFSIP, MCP, CSP, BOC, 네. 플라스틱 BGA. 이거 왜 있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BJ는 좀 알아요 제가. 그래서 네. 뭐냐면 그걸 다 왜 쓸 필요는 없고요. 가장 네. 윗단에 있는 게 플리칩 BJ고 만들기 가장 어렵다. 칩을 뒤집어서 공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가장 성능이 좋은 칩들만 패키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텔이나 AMD가 만드는 CPU, GPU 최성능 칩셋들만 이 플리칩 BJ로 패키징을 해요. 네. 근데 이 플리칩 BJ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제품까지 다 이 낙수 효과 때문에 패키지판이 호황을 누린다. 자 그러면 플리칩 BJ가 왜 그런 공급 부족하느냐? 네. 플리칩 BJ 대면적화 때문입니다. 면적이 커져요. 그럼 왜 면적이 커지느냐? 일단 서버 CPU처럼 프로세스 자체가 커지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칩 하나에 기판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칩을 여러 개를 하나의 기판에 패키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 다이 패키징이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칩을 패키징하려다 보니까 손바닥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칩, 그러니까 패키징판이 대면적화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또 하나는 만들긴 되고 힘들어져요. 사이즈는 커지는데 만들긴 더 어렵다. 좀 기술적인 거라 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인텔은
CPU가 갈 때 10나노 이하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노드에서 열쇠를 많이 하게 해서 패키지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플리츠 BJ가 대면적화되는데 만들기는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 잠식 효과가 크고 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데 플립 BGA를 만들 수 있는 업체 네. 딱 6개밖에 없습니다. 플립 칩 BGA죠? 그렇죠. 네. FC. FC BGA. 예. 누가 만듭니까? 칩을 뒤집는다는 뜻이고요. 예. 가장 잘하는 업체들은 일본 업체들이에요. 이비덴하고 싱코. 얘들은 제일 잘하니까 가장 비싸고 돈이 많이 되는 서버용 제품만 만듭니다. 아. 그래서 PC용은 누가 1등이냐? 삼성전기가 1등이에요. 그리고 대만에 나냐와 유니마이크론이 있고 독특하게 그 오스트리아의 ATNS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리츠 BJ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 4년, 5년은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수요단도 좋은 게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들은 다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고속통신,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계속 좋기 때문이라도 수요가 좋고 공급이 모자라는 환경이 계속 이어진다. 네. 그래서 패키지판 업체들이 실적이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좋고 계속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더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기. 그 주가나 실적 면에서의 그 노출도는 이제 뭐 심텍 이하 그 이익권 업체들이 훨씬 더 주가는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플립칩 BGA만 보면 가장 선두권 업체는 삼성전기고요. 이게 플립칩 BGA가 삼성전기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습니까? 아, 그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 비중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MLCC 맞습니다. 네. MLCC 비중이 높아진 이제 삼성전기는 네. 이 모멘텀이 좀 약한 건데 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네. 그 내년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네. PC용만 1등인데 서버 쪽까지 진출하는 얘기가 곧 들릴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사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앞으로 4, 5년간의 그 장기 호황을 감안하면 네. 매출 규모가 앞으로 3배, 4배 커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LG노텍도 지금은 그 플리츠 CSP까지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에 플리츠 BGA 진출을 선언했고요. 의외로 지금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트가 규모는 작지만 플리츠 BGA 쪽 행보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럼 오늘 주제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전기차. 예. 예. 애플카. 애플카는 어렵고요. 애플카도 시간 되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전기차 우리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뭐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작년에 290만 대였는데 네. 올해 105% 성장한 590만 대. 잘하면 600만 대 찍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기차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M들이 CO2 규제를 준수해야 되고 네. 테슬라에 맞서서 전기차 시장이 선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만큼은 또박또박 제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차는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네. 전기차의 침투에는 오히려 훨씬 높아지고.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역시 10월 데이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33%나 성장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게요. 중국이 가장 강하긴 해요. 중국이 203%. 미국이 100%, 유럽이 83% 성장하거든요. 이 연초 대비예요? 아니면 작년 대비?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판매량과 그거 대비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판매량을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전기차의 그 세 개 축이 결국은 중국, 미국, 유럽일 텐데 세 개 국가가 전부 다 고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미국이 의미가 있다는 게 기존에 그 트럼프 정부 있을 때는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음흠. 시장 자체도 정체되어 있었고 테슬라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확실히 달라져요. 정책이 굉장히 친환경 정책 위주로 바뀌었고 이쪽 그 친환경 차량에 주도권을 주겠다라고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고성장세로 바뀐 게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9월부터 전기차의 침투율이 10%를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자동차 10대가 팔리면 이미 한 대는 전기차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 운전하다 보면 전기차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전기차만큼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행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요. 우리 한국 배터리 3사와 미국 OEM 3사 간의 전략적 짝짓기가 완성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OEM들과 손을 잡고 시장을 치고 나가고 있지만 네. 이제는 미국을 거의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오래 마련됐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파트너십을 일찍부터 구축했고 네. 여기에 이제 스텔란티스까지도 손을 잡았고요. 네. SK온은 포드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발표가 늦어서 조마조마했던 게 삼성 SDI인데 다행히 3위 OEM인 스텔란티스랑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어요. 하나씩 다 손을 잡았습니다. 네네.
캐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캐파가 130기가와트고요. SK온은 40기가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두 회사 모두 25년까지 미국에서만 15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확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우리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26%지만 네? 25년이면 70%를 훌쩍 넘어갈 거고. 아니, 배터리 지금 미국에서 누가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빼고? 테슬라죠. 기가팩토리. 아, 테슬라. 파나소닉. 아, 네네네. 굉장히 마중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산 전기차에서 CATL, BYD 쓸 것 같지 않잖아요. 일부 쓰긴 쓸 건데 네. 그만큼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70%까지 조만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 글로벌 점유율도 지금 34%인데요. 50% 네. 넘어갈 거예요. 가히 제2의 메모리 반도체다. 배터리가.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됐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해하고 싶은데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LFP 배터리. 요즘에 이슈가 좀 많잖아요.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가 많이 무시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과 우리 삼원계 NCM을 네. 비교하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원가죠. 네.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CM 811이 가장 하이 니켈 고급 그 양극재인데 NCM 811 대비 LFP의 원가는 30% 이상 싸고 에너지 밀도는 30% 이상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리튬 네. 인산철 철이 들어가니까 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발열성이 없으니까 안전하고요. 네. 만들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은 철이 들어가니까 무겁죠. 순간 출력이 안 되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테슬라부터 다들 이 리튬 그 이온 전지에서 이 LFP 배터리를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 테슬라도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까지는 전부 다 이 LFP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폭스바겐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물론 주로 주행거리가 짧은 엔트리급이거나 배터리 그 탑재 공간에 제약이 없는 상용차 중심으로 LFP가 채용될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세가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적으로 중국 업체들 영향입니다. 네. CATL, BYD, 구오샨 얘들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의 대응 요구가 됩니다. 아, 요구되는 겁니까 이제?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가 또 있는 줄 알았네.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군요. 느낌이 약간 고발프로처럼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전기차까지 빠르게 저희가 좀 와봤는데 배터리는 역시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잘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장의 선택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업체 혹은 이제 테슬라라고 대표되는 예, 예. 그 배터리들이 아직은 조금 더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우리 3사들이 훨씬 더 잘 하겠죠? 기술적으로 앞서가고요. 네. 반도체처럼 조만간 뭐 과점화하는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재 문제는 좀 잡기 어려울까요? 그게 이제 그 네. 우리 그러니까 LFP로 가기는 그런 화재 위험이 좀 덜하니까 그렇죠. 쓰는 것도 있는 건데 나중에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네.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거고 네. 액체 전해질이 열을 받으면 연료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고체로 바꿔버리면 화재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전고체 준비하고 있는 좀 더 현재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보이는 회사가 삼성 아직까지는 아 물론 이제 그렇죠 삼성 HDI나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업체들 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소재단에서 결국 전해질의 소재를 황화물이냐 산화물이냐 폴리머스냐 이거에 대한 표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 셋이 다 네. 경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종목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빨리 불러주셔야지 종목. 종목 쭉쭉 갑니다 종목. 그죠.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아직 종목들 시간이 있죠? 있어요. 자, 일단 전기전자 업체 중에 저는 탑픽은 일단 삼성전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츠 BJ를 중심으로 패키지판의 구조적 호황을 맡고 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올해는 부족했지만 내년에 출하량 모멘텀이 뒷받침된다면 모듈 사업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관건은 MLCC인데 네. MLCC도 물론 지금 4분기, 1분기는 다운사이클인 건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MLCC는 주가가 선행하는데 MLCC도 내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바일 수가 되게 약해요. 중고업체도 약한 건데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2와 중고업체들의 신모델들이 상반기에 출시되니까 모바일 수요가 살아나는 시기가 될 거고요. 네.
전장 쪽도 생산 차질이 문제잖아요. 요것만 제거되면 전장 수요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고 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산업용 수요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MLC 전반적인 업황이 내년 2분기부터 회복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실적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역사적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음속에 있는 최애 종목은 LG이노텍이죠. 가장 뭐 최근에 또 시장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LG가 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LG사. 그래서 당연히 LG이노텍은 네. 단기간에 좀 급등한 건 사실이니까 네. 조금 뭐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쉬어간들 어떠하리 뭐 빠진들 어떠하리 그죠? 주가가 더블 났는데. 가면 되니까요. 예. 네. 그러나 여전히 저는 LG이노텍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는 네.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 잘할 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일단 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관련한 카메라도 아직은 매출은 크지 않지만 LG노텍이 선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이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되려면 아직까지는 네. 사실 내년의 이익이 올해보다는 좀 감소할 거라는 감익이 컨센서스거든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올해가 그 아이폰 좋았습니다. 12와 아이폰 네. 13이 2년 연속 좋은 애는 올해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이폰 그 12는 늦게 출시됐고 아이폰 13이 정시에 출시되면서 네. 올해 정말 극적인 모멘텀을 누린 실적이 올해거든요. 당연히 정상적이면 내년이 감익인데 다만 증익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년에 아이폰 SE 보급형 3가 나오게 되고요. 하반기 아이폰 14으로 가면서 사양이 카메라 사양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광학 솔루션만 좀 방어가 되면 네. 내년에 전장 부품이 흑자전환을 할 거고 패키지판 계속 좋기 때문이라도 네. LG노텍이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우리 컨센서스 형성이 된다고 하면 네. LG노텍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LG 전자는 조금 지금 4분기는 예상보다 미흡하긴 해요. 네. 아무래도 셋업체다 보니까 물류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오른 그 비용 요인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전 뭐 우리 알다시피 워낙 이 부피가 크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물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 요인이 가전을 중심으로 많이 작용되고 있어서 그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미흡한 모습이고 세트업체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하지만 기대할 게 있죠. 당연하죠. 네. 삼성, LG전자는 늘 그렇지만 상반기 주식의 상반기. 네. 상반기는 예상보다 더 좋고 하반기는 예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이상할 정도로 계절성을 넘어서서 상고하자 네.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OLED TV와 신가전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세트 경쟁력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 상반기가 좋은 거는요. 비용 요인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내수시장은 또 성수기를 맞거든요. 네, 네. 에어컨이 성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전과 TV의 이익 창출력이 극대화될 거고 기대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이 자동차 부품의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분명히 뭐 수주의 질이라든지 그 볼륨 레버리지라든지 마그나와의 시너지를 감안하면 체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발목을 네. 잡고 있는 건 생산 차질이라는 외부 변수지만 이것만 제거되면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부각될 거고 네. 주가는 상반기에 반영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주가 좀 조정받는 요인은요. 아까 뭐 LFP도 하나의 위협이 되겠지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상장이 경쟁 사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삼성 SDI가 가장 퓨어한 순수한 네. 배터리 업체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LG 엔솔이 상장이 되면 수급이 분산되는 것도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70조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 시가총액은 50조가 적정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 논란들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러나 LG 엔솔이 상장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다시 네. 한번 삼성 SDI의 그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고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자동차 전지가 네. 이익 기여가 확대되면서 네. 예, 실적은 계속 좋은 그림 기대하고 우리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후 적정 시총. 그건 제가 마음속에 두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밸류션이라는 게 지금 실적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수출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배터리만의 또 그런 네, 새로운 경쟁 트리플을 할 것 같고 네. CATL과 직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CATL이 얼마죠 시총이? 한 100조 안 돼? 100조 훨씬 넘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일단 1등인데 100조가 네. 넘을 거고 LG 엔솔도 뭐 조심스럽지만 그 비슷한 근처까지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경쟁력만도 보면 CATL을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네. 네.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으셨고 LG이노텍과 LG전자 좋게 보신다 삼성전기는 아마도 연막이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얘기하고 싶어서 삼성은 살짝 위로 깐 거 아니겠느냐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하지만 네. 워낙 이제 LG 사랑이 또 지극하시니까 LG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LG는 사랑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산 센터장님
아. 저희 그냥하게 아셔도 제가 유머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유머? 유머. 아유, 기대됩니다. 저희 뭐 수능 철이었으니까 네. 수능 관련한 유머가 하나 있는데 좋습니다. 수능 이제 끝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네. 아들아, 고생 많았다.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푹 쉬어라. 톡을 보내니까 한참 후에 아들이 톡이 왔습니다. 네. 까똑. 아빠, 저 고2인데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큰 웃음 저희에게 전해주시려 네. 정말 가진 노력 다하시는 본인의 얘기일 겁니다. 아마. 네. 우리 김지수 전무님 얘기 아니고 혹시 뭐 자녀분들도 우리가 자.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아빠의 네. 무관심이 안 되실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크게 키우는 키움증권의 네. 김지산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